를 늘리기로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내신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과연 오늘 발표된 방역 조치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발표된 방역 조치 내용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뭐 이제 지금 사회적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정부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지금 맨 처음에 제시했던 그런 기준들이 좀 너무 폭넓고 방역 패스의 범위가 좀 좁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일단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제한들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 이런 부분들을 넓히고 대상 그 사업장들을 넓히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8명에서 6명까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방역 패스는 뭐 이제 일반 식당 카페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을 얘기를 했고. 근데 영업 시간 줄이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영업 시간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단계적 일상회복 뭐 이전으로 돌아가긴 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던 정부 입장에서 사실 민생형 경제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다중이용시설 뭐 집합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이런 카드들이 쉽게 꺼내들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현실적인 그런 유행의 상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예. 뭐 저나 뭐 제 주변에 있는 감염 전문가들 대부분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수준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는 이제 앞으로 그 추가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한 달 정도가 필요한데 예. 그 기간을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1차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시행을 해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수정이나 이런 보완 부분들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그 충분히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부의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 이전 정도로 뭐 4단계가 사실 가장 높은 단계였지만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갔을 경우에 경제적 문제라든가 사회적 고통이 너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감안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네, 그 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은데 일단 그냥 방역만 생각하면 이전 단계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이전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강력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매번 3,000, 4,000, 5,000명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1.5배, 300씩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확진자 숫자보다는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이런 전체 확진자에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2%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100명대가 지금 하루에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고 다음 주는 156명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화 상태인 중환자 병실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젊은 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위중증 환자로 인한 그런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목표인데 네.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목표와 줄이는 목표는 좀 다른데 이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지금 나오지 않으면 통제가 좀 어려운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네. 방역 패스를 좀 전면 확대 적용하는 그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기존에는 유흥시설하고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만 적용이 됐던 게 식당, 카페, 영화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접종자 감염 사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좀 막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역 패스라는 거는요, 이제 애초에 이제 도입 이유 자체가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 방역 당국 대응도 어렵고 이제 의료 시스템 마비가 오니까 이제 그런 방역 패스를 도입을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확진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다중 이용 시설을 매개로 했을 때 사용을 할 때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당분간은 이용하도록 하자. 이게 기본 취지거든요. 네. 확진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이용을 하자. 그래서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은 백신 패스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함을 증명하고 미완료자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함을 증명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해서 그 다중이용 시설 매개에 대규모 유행을 막겠다. 이게 사실 원래의 취지고요. 예. 사실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된다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청소년 만 12세부터 18세의 경우에도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 적용되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접종이다 이런 반발 움직임도 좀 일부 있는데 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따져보면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사실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소를 해야 됩니다. 접종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두려움도 있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큰 불편을 최소한 두 번은 감소를 해야 되고, 네. 미접종자는 대신에 비교적 안전한 PCR 검사를 필요시하지만 작은 불편을 여러 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백신 접종의 불편함을 크게 두 번 겪느냐, 안전한 PCR 검사를 여러 번 겪느냐, 이걸 갖다 선택해서 자신의 안전성을 담보해야지 사실 학교에 등교 수업도 할 수 있고 다중이용 시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 유행 자체도 문제고 아이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과도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지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느 쪽이든지 안전함을 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상황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추가 확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N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초기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동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지금 N차 감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예. 그런 다중이용시설, 뭐 교회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감염 경로 조사, 접촉 촉자 조사 같은 역학조사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요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뭐 전자출입명부나 방문자 조사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다 나갈 수 없으니까 뭐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부터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 지금 그 남아공의 이제 유행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남아공의 경우 한 2주 전쯤에 하루에 2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11월 24일에 1,000명 넘더니 그저께 8,500명, 어제 1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 200명이 11,000명 되는데 한 2주 걸렸는데, 지금 과거에 남아공의 델타 변이가 100%였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확진자들의 대부분은 오미크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우세종이 되는 건 전파력이 누가 더 세냐 싸움인데, 델타와의 전파력 싸움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완승한 모양새인데,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지금 일단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서의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직 오미크론의 위험성이나 전파력 이런 건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저 전파력을 실험실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남아공의 상황으로 비추어서 추측을 하고 그런 추측을 받아들여서 이제 WHO에서 이제 우려 변이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참 지금 이 단계에서 참 막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그 뭐 지금 남아공에 이제서 그 경험한 의사의 이야기를 따르면 델타 변이 환자도 봤고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봤는데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현지 의사는 델타보다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의 증상이 이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는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도 걸린다. 즉 기존의 확진 후나 백신 접종 후에 만들었던 항체를 이 오미크론 변이가 회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유전자 변이 부위,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 부위의 이런 양상을 보면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1분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남과 전라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